한낮 최고 기온이 섭씨 50도 가까이 치솟은 인도에서 폭염으로 하루에만 9명이 숨졌습니다. 인도와 이웃한 파키스탄에서도 이상 고온 현상이 이어지면서 열사병 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호수 바닥이 쩍쩍 갈라졌습니다. 말라 비틀어진 사탕수수에 농부의 마음도 함께 타들어갑니다. 폭염과 가뭄으로 물이 바닥나면서 뉴델리 빈민촌에 긴급 급수차가 동원됐습니다. 물을 받으려는 쟁탈전이 벌어집니다. 열흘 넘게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인도 북서부 라자스탄주는 최고 기온이 섭씨 49도까지 치솟았습니다. 밭에서 일하던 60대 남성이 숨지는 등 하루에 9명이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외출 자제령이 내려졌지만 전력난으로 정전이 잦아 더운 실내에 머무는 것도 힘들긴 마찬가지입니다. 이웃 파키스탄도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기상청은 일부 남부 지역의 기온이 섭씨 49도까지 올라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펀자브주에선 열사병 환자가 속출하면서 모든 학교가 전면 휴교에 들어갔습니다. 기상당국은 극심한 이상고온이 이어지는 열파로 기온이 섭씨 55도까지 오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전 세계 온실가스 중 1%도 배출하지 않는 파키스탄이 기후변화의 최대 희생자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SBS 이종훈입니다.